일어나 버려. 일어나서 빨리 밥을 줄여줘. 이 집은 애들이 먼저 일어나네요. 그러네. 어머, 되게 신기하네. 근데 다 안방으로 가. 왜 일어나면 다 안방으로 가? 배고파. 오빠, 일어나서 빨리 밥을 줄여줘. 밥 해줘. 됐어. 싫어 말고. 엄마는 건드리지도 않고. 싫어, 밥 해줘. 밥 차려달라고. 보통 엄마한테 하잖아요. 아, 한 번만이라도 배불리 먹어봤으면. 저희 아빠가 평소에도 아침밥을 자주 해주기 때문에 저희 아빠를 주로 많이 깨우는 것 같아요. 또 저희 아빠가 해준 밥이 맛있기 때문에, 물론 엄마가 해준 것도 맛있지만 아빠를 깨웁니다. 아빠가 맞아요. 워낙 요리를 잘하시니까. 너무 잘하시지. 옥주부죠, 옥주부. 네. 배고파요. 아, 치마 익숙한데. 이 토마. 아, 이 토마 너무 좋다. 저 직접 다 한 요리였어요? 네. 아, 너무 잘해요. 냉장고도 항상 정리. 야, 냉장고 정리는 남편이냐고? 네, 어제도 정리하고자고. 세상에. 야, 30년 주부보다 낫다. 얘들아, 물 여기서 따라 먹지 마라. 저 거를 못 보시는구나. 누가 도왔다이? 흘린 거 나이. 내 저보다 안 따라 먹어 요즘. 그래, 너희들의 발언을 믿어주지. 하지만 또 물이 흘러져 있을 때는 아빠가 여기다가 몰카를 설치해 놓을 것이. 아, 시우 너무 귀엽게 생겼다. 샐러드 사레. 쓰리. 빵도 훈련시키고 싶은데 빵을 안 해. 쓰니 3년이나 살았는데? 쓰니 3년 살았는데 철이 안 들어. 쟤 누구한테 얘기해? 철 들어야지, 철. 꽃이?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저자보다. 꽃이? 아니, 굳이 저렇게 아침부터 칼을 갈아야 돼요? 90에 이거나 진짜 4kg 다 먹다. 90에 이거나 진짜 4kg 다 먹다. 무서워. 아, 뭐 해줄까? 내 기대된다. 워낙 요리를 잘하시니까. 맛있는 냄새. 응? 간장에서 나는 걸걸? 어머 어머 어머. 뭐야, 불고기? 아침부터? 아, 불고기? 아침부터? 애들이 원하는 걸 해줘요. 애들 좋아하는 거. 네. 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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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을 있게 해줘. 콩하면 짝이구만. 아유, 재간둥이네. 콩 심은 데 콩이 나오는 거다. 역시 내 아들이군. 응? 한시도 입을 가만히 있질 않아. 엄마만 엄마. 아이, 주무셔야죠. 근데 아, 피곤하시죠. 주무셔야죠. 시아는 뭐해? 자. 아직도? 응. 어제 너무 늦게 잤지? 깨워? 안 깨우지 마. 아니, 냅둬. 어차피 밥 해야지. 밥 하기 전까진 깨겠지. 그치. 아, 저렇게 좋아해. 누구야? 엄마. 엄마 나오니까. 어머. 엄마 바닥이야? 하트가 그냥. 저희 엄마가 바비 인형을 닮았다고 해서 빠삐인데. 참. 빠삐라고 하면 애정이 돋는 것 같아요. 아, 애정 돋는데. 짐. 하나 짐. 역적 죄인이야. 죄인이래. 안녕. 안녕. 어, 쭉쭉쭉.
어떻게 엄마를 좋아해? 어머나 세상에. 어머 저 쫓아다니는 거 봐. 어머 어머 엄마 껌딱지네. 안 도와줘도 돼 밥이. 질투하는 것 같은데. 너무 이 삼각관계 좀 웃기지 않아? 너무 재밌다. 역적 죄인. 밥이 죄인 같지 않아. 올드보이 같아. 아침부터 싸우자. 싸우자. 장난이야. 아, 왜 이렇게 줄줄줄 따라오는 거야? 밥이가 좋으니까. 이것도 엄마 옆에 딱 앉아. 책 봐? 어, 책도 엄마 옆에서. 어머머머머머.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아니면 엄마랑 같이 있고 싶고 그런 느낌. 아니 왜 그럴까? 아니 무슨 일이 있었나? 어머. 저 얼마 전에도 제가 시아 엄마는 되게 운이 좋아서 이렇게 결혼 생활도 행복하고 자식 운이 좋아서 이렇게 착한 시우가 있어서 엄마 너무 행복하다 그랬더니 시우가 빠삐는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서 뭐래? 그럼 어떤 사람이야? 그랬더니 빠삐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오! 대박! 아니 가서 봐. 아 진짜? 네네네. 저렇게 찾아. 그러게. 엄마랑 연애하는 것 같아. 왜 찾는 거야 또 엄마를? 저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저렇게까지 찾는지 몰랐어요. 아. 네. 야, 뭐죠? 미안. 엄마 왜 찾는 거지? 저 내 엄마가 없어져갖고. 어머 아니 잠깐 그냥 어디 갔나? 어머 같이 집에 있었잖아요. 어디 갔나 뭐 걱정돼가지고 찾아봤어요. 이건 찌개. 진짜 배고픈가 보네. 앉아있어 그럼 밥 줄게 지금. 오케이. 응? 다 된 거지? 다 했어. 웬만한 주부보다 요리 더 잘해요. 아침 진짜 푸짐하게 먹는구나. 봐봐 세팅도 달라. 와. 어머 저거 따뜻하게. 세상에. 뭐 레스토랑이야 뭐야 여기 한식. 집이야 뭐야. 살림 재밌어요? 저렇게 하는 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맛있게 먹어주면 더 재밌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빠삐가 다이어트 하는 게 싫어요. 내가 해주는 걸 맛있게 안 먹어주니까? 같이 있으면 너무 살쪄요 제가. 그러겠다. 이렇게 살쪄도 맛있... 괜찮아요 부인이? 살쪄도 내 와이프고 빠져도 내 와이프인데. 죄송해요. 정종수 씨 원래 이런 사람이 있나? 매력적인 남자라니까요. 완전 모든 여성들의 로망인데? 여보, 나 샐러드. 조금씩 뭐 할 수도 있고. 요만큼만 먹을래. 그래. 네. 좋았어. 단순 어떻게 끓이가는 건데? 잘 먹겠습니다. 빵도 있고 밥도 있어. 네, 둘째는 빵을 좋아해서 이제 빵을 준비해줘요. 네. 대단하다. 저걸 다 샐러드까지? 야, 아침에 네. 와이프 먹을 샐러드? 네. 불고기에다? 난 이런 남자 만났어야 돼. 주부들이 언니 왜 행복하다 그랬잖아. 언니! 종철 씨 내 스타일이거든. 아니 종철 씨가 제 얼굴 되게 좋아해. 이 정도면 어떡해요. 난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약간 좀. 고기 모자라면 얘기하시고. 너무 꿀맛이야. 맛있어? 응. 밥에 진짜 샐러드로 괜찮겠어? 어머 좋아. 엄마 걱정하는 거 봐. 나 얼굴 100일 자국 남았어? 아니 밥이 백살공주 같아.
백설공주가 아니라 백설공주. 어머, 백설공주. 너 왜 정신포장 원래 멘트 촌철살인 멘트인데 오늘 조금 저기 나 늙어 보여? 립서비스 멘트 난 씻은 것 같아? 백설공주라고 한 건데 엄마가 뱃살공주하고 백설공주로 오해한 거 아니야. 뱃살공주하고 백설공주는 뭐야 주야? 안 보여. 안 보인다니까. 엄마 이쁘다고. 몇 살 여보야? 세 살? 세 살? 엄마 세 살. 얘 그건 아니지 않니? 세 살은 아니지 않니? 비슷하게 한 18살 정도로 보인다고 해야지. 왜? 에이, 아침부터 기쁘다. 잠깐만. 근데 나 팔자주름 보이지 않아, 여보? 엄마 팔자주름 전혀 안 보인다. 아니, 안 보인다니까, 밤이. 22살로 보인단 말이야. 공주 같아, 공주. 공주 같아, 공주. 어머, 세상에. 어, 브루프 공주. 아빠 왜 그래? 맛있다, 수아. 고마워. 세상에 엄마보다 예쁜 여자가 있어?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어머. 있을 수가 없어요. 외모면 외모. 몸엔 몸이. 그리고 존중은 존중. 그냥 완벽한 것 같아요. 아니 엄마를 저렇게까지 전 나이 남자아이가 그런데 그래, 여자친구 생기면 빠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너무 맛있어. 맛있다고? 잘하면 평범한 거지. 잘하면. 맞아요. 네, 맛있다고 해주면 되게 기분 그쵸? 좋아. 그쵸, 예. 조수해. 내가 저 불고기를 하나 먹어보지. 으이샤! 어? 이러면 뭐가 되는지 알아? 불고기 좋아. 버섯 샐러드. 그렇네. 맛있다. 다 맛있다. 응. 김치 샐러드 한번 먹어볼까? 다 샐러드란 이름 붙여서 먹는 분. 밥이. 걸그룹이 될 거야. 그냥 밥 먹어. 두부 뭐야 두부 샐러드래. 맛있어. 이름은 다이어트 될 만하다. 다이어트 중이니까. 맛있는데 어떻게 참아. 근데 내가 이대로 잘한다면을 봤거든? 이대로 잘한다면 또 뭐야? 우리 아이 성장기 앱이 있다? 그걸로 봤어. 시아가 너무 속상해했어. 제가? 응. 시아는 몸무게 때문에 속상했어. 나 163이야. 야, 왜? 아, 시아는 이대로 크면 키 165에 몸무게 60kg래. 예상이. 완전 뚱뚱한 건데? 아니지, 완전 날씬한 거야, 시아야. 너무해. 왜? 나 아빠 큰데. 에이, 그거 저기 어플에서만 나온 거야. 그래, 너무해. 시아. 고기 더 줘? 아니, 아빠랑 응. 너무 몸무게도 같잖아. 아니야. 훨씬 적게 나. 초콜릿을 좋아하니까. 와, 저거 준비를 해줘가지고. 샐러드 드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다이어트 중이라. 먹어봐. 먹어보고 얘기해. 내가 뭐라고. 아니, 밥이 먹으러 가져왔지. 또 시작이다, 저렇게. 어?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야. 기분 좋지? 난 이제 조기 퇴근할게. 차라리 밥을 먹지. 맞아, 저런 게 더 잘했죠. 조금 찍어 먹는 게. 아유, 왜 지금 초코를 먹었어? 내가 아까 밥을 먹었어. 그러죠, 저 봐. 아유, 엄마 옆에서 아직 떠날 때는 몰라. 걱정하는 거야. 몸이 좋지도 않고. 밥은 지금도 충분히 날씬하니까 다이어트 할 필요 없어. 어머! 어머! 어머, 지금 아빠가 하는 말이 뭐야? 아니, 12살 맞아요? 진짜 날씬해? 날씬해지니까. 봐봐, 딱 봐봐.
일부러 걸지 말고 일부러 공기 집어넣지 말고 그만 빼. 봐봐 봐봐 날씬하다니까. 남자친구 포스야. 어머머 얘는 나 몇 킬로로 보여? 바비? 우와 바비 29킬로? 우와 띠뿌 으쌰 이런 분위기에서 엄마로 있는 것도 참 좋을 거야. 저희 엄마가 안 먹으면 좀 걱정이 돼. 이제 외모는 상관없고 건강한 게 좋아요. 어머 쟤 어떻게 하면 너무 어른스러운 것 같아. 아니 입을 담을 수가 없네. 아 이제 집안일 하시네요. 예. 부부가 이렇게 저 집안일을 잘 나눴네요. 그 부엌 일 외에는 제가 하고요. 아~ 이제 부엌에는 아기 아빠가 전담해서 제가. 아~ 그거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여기다 두면 어떡해요? 쓰레기 어디다 놔야 돼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시아, 엄마가 책 보면 어디다 놓랬어? 책 다 읽으면? 내가 읽던 거 아니야, 저거. 누가 읽었어? 그걸 같이 치워야지. 이거 언니가 읽던 거야. 정시현, 정시아 이리 와봐. 거 가고 있었어. 너네 방 봤어? 너네 침대 봤어? 그 위에 쓰레기 너무 많고 지금 여기 책도 치워야 되고. 어, 얘들아! 정리하고! 와, 아니 오빠는 내 친구한테 계속 과장을 해서 책도 올라놓잖아. 그런데 그래도 시아, 침대는 가족끼리는 함께 공유하면서 쓸 수 있는 곳이야. 시아이는 깔끔한 성격이라고. 나 그럼 더러운 성격이야? 뜻이 아니잖아. 귀여워. 정시야, 너 잠깐 일로 와. 잠깐 일로 와. 혼날 거잖아. 잠깐 일로 와봐. 싫어. 오빠가 얘기해줄래. 막내를 오빠가 또 혼시하려고? 싫다고. 시아, 오빠가 얘기해줄게. 그럼 아니, 여기서 얘기해줄게. 싫다고. 시아야, 침대는 가족끼리는 공유하면 쓸 수 있는 곳이야. 알겠어. 책이 아무데나 던져 있어도 네 게 아니더라도 치우기. 자, 약속. 다음부터는 잘 치우기. 응. 엄마가 한 번 말 떨어지니까 응. 그거를 지켜주기 위해서. 시연이. 되게 어른 같아요. 네. 너무 웃긴다. 쓰레기를. 아, 나 버렸는데 이거 남아있을 줄 몰라. 시연이가 버려주었으면 좋겠어. 아니, 나는 이미 버렸는데 이게 여기 떨어져 있는지 몰라. 그리고 시연이가 그럼 책은 시원이가 정리하는 거야. 응. 알았어? 응. 혹시 다른 사람이 실수로 책을 안 갖다 놔도 시원이가 갖다 준다. 알았지? 응. 목숨? 응. 엄마는 동생들이 싸울 때 되게 많이 힘들어해요. 엄마를 그래도 힘들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진짜 행복해야 돼요, 그냥. 어머야, 웬일이냐. 미치겠다. 어머, 왜? 엄마가 행복해야 된대. 정시우가 중재를 아주 잘하는 것 같더라. 띠뽀. 맞아. 너 너무 무섭게 하면 안 돼, 알지? 응? 시우 친구 1시에 만난다고 하지 않았어? 어. 준비하고 나가야지. 지금 12시 반인데. 너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했어? 응. 몇 시에 약속했어? 1시. 야, 이제 시우 거기 가냐? 시우 이제 친구 만나러 가. 그래? 시우는 친구를 만나러 가면 그럼 딸들이랑 뭐하고 놀아야 되겠구만. 나간다! 되겠구만. 친구 만나? 응. 핸드폰 챙겨야지. 핸드폰. 그래. 넌 가면 아빠는 시연 씨하고 아주 재밌는 좋은 걸 할 거야. 아, 나가기 그렇겠다. 우리? 시우가 좋아하는 나시고랭 만들기.
아침에 어서 가야지. 나가기 싫겠다 진짜. 아니 친구랑 약속했다며 약속을 지켜야지. 들어. 친구 빨리 가야지. 가야 돼? 나 시끄러랭. 그 보통 남자애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휙 나가버리잖아요. 그렇지. 엄마 알았어. 근데 전혀 지금 갈등하는 것 자체가 희한하네. 네. 시우는 그래요. 친구랑 약속을 며칠 전부터 했던 거지. 주말에 놀기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친구랑 약속을 지켜야겠지. 알았어. 나 오고 뭐 그렇게 해서 할게. 근데 이 집은 이상해. 그래. 원래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빨리 나가라고 지금 뒤떠미고 있어. 아니면 안 나가니까. 그냥 이제 집밖에 모르니까 집.